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이제 겨울은 다 가고 이제 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은 소환이 지나고 대한은 그렇게 춥지 않아요. 소환이 지나고 대한이 지나면은 겨울이 다 갔습니다. 내일은 뭐 16일이잖아요. 갑자기 또 기온이 확 올라가서 기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올겨울에는 뭐몇번 추운 날씨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날씨가 심하게 추운 날씨는 아니다. 올겨울 날씨치고는 그 정도 날씨면은 심하게 춥지는 않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오늘 뭐 제가 그 테니스 경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호주 오픈도 열리고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열리는데 참그 테니스 경기, 저는 골프는 평생 안 쳐왔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골프대를 한번 잡아보지도 않고 골프를 칠 줄을 몰라요. 그리고 골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뭐, 저는 그렇지만은, 대기 보면 그 방송에 보면은 그 골프 전용 그 방송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보면은 참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골프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경기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골프라는 거한 번도 쳐보지 않아서 그러는지 골프 경기에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경기는 뭐 테니스 같은 경우는 자세히 몰라도 치고 이기고 하면은 쉽게 알고 뭐 야구도 그렇고 그런 거는 뭐 그런데 골프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골프 경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맨날 그 골프만 보내주는 그 경기만 보내주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한 번도 안 쳐본 사람도 많아요. 좀 스포츠 경기를 골고루 좀 방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구는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골프는 요즘에는 대중화가 됐지만은 그전에는 참돈 많은 사람들이나 했던 경기다. 그렇게 이제 인식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테니스 경기 같은 게 이제 저는 재미있고 축구 경기 같은 것도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로 많이 봐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라고 할때그 방송국에서 좀그
보면은 가요 프로그램을 좀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노래 부르고 가요 부르고 가수들이 나와서 방송하고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스트레스가 좀 풀립니다. 그 왜 보면은 대개 보면 월요일마다 가요 무대 같은 그런 걸 계속 보내주면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좀 많이 풀립니다. 골치 아픈 무슨 뭐 뉴스 사건 사고 이런 것만 맨날 보내주는 것보다 그런 걸 보내주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 뭐 세상살이가 좀 휴식을 위해서 드라마도 좋겠지요. 살짝 내가 이제 얼마 전에 KBS 이제 드라마를 봤는데 KBS의 그 사극 있잖아요. 고려하고 이제 거란하고 전쟁하는 고려 거란 전쟁 그 사극을 보는데 중간에 그 광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광고 방송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 방송을 중간에 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이 그 저는 그 뭐냐 TV 시청료를 그 아직까지 그냥 냅니다. 그 뭐냐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찾아가 가지고 분리해 달라고 안 하고 그 옛날대로 2,500원 그대로 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방송 수신료를 많이 납부 그전 되면 납부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는 납부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많이 그 수입이 줄어드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극을 할 때 중간에 그 광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운영난이 있는가 봅니다. 네, 국민들이 짜증이 안 나게 그 광고 방송 없이 쫙쫙 보려면은 차라리 수신료를 옛날처럼 내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또 하고 그전에 안 그랬잖아요. 모르겠어요. KBS 2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KBS 1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광고 방송 이제 운영난이 오면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간에 열심히 보는데 그 광고가 나오면 짜증이 납니다. 사실상. 광고가 너무 심해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광고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수입이 많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장사를 하는 것도 광고도 뭐 너무 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믿는 게 있어야 돼요. 뭐이더니 그럼 뭐 가짜로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픕니다. 제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생활에서 좀 쪼달리다 보면 그 노래를 한다든가 경기를 좀 많이 보내줘요. 이거 스포츠 경기가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테니스 같은 거 좀 그 방송을 하는데 뭐 돈이 많이 들어갔는지 뭐 모르지만은. 그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초코피치 같은 선수를 좀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엄청 원하는데 테니스 경기 오늘 보려고 매번 돌려보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테니스 경기 보려면은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이제 봐야 됩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은 유튜브에서 이제 나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생방송 같은 거는 안 나오는 것이 많지만은, 지난 방송은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은 재방송을 하는 걸 보면은 됩니다. 라이브 방송은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고 그것도
찾아가지고 일일이 보려면은 힘듭니다. 아, 저도 컴퓨터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도 짜증이는 나는데 평상시 이거 테레비 탁탁 켜면은 좀 테레비 종편 방송국 이런 데서 좀 스포츠 방송 프로그램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테니스 전용 프로그램 그거 다 있긴 있어요. 근데 돈을 내야 됩니다. 다 있긴 있는데 그 돈을 내야 됩니다.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또 종편 유선 방송을 보면은 그 전부 다 있어요. 테니스 전용 방송, 모은 방송, 모은 방송이 다 있는데 돈을 내야 됩니다. 구독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물가가 비쌌는데 구독료 내 그것까지 구독료 내 가지고 시청한다. 사실상 어렵거든요. 맨날 그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가입을 하면은 매달마다 따박따박 돈이 나가니까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가 뭐 매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방송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재방송 같은 경우는 좀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집에서 답답하고 있을 때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 좀 시원하고 가요 무대 같은 그 가수들을 좀 많이 그 공연을 해가지고 가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노래를 좀 많이 하고 스포츠 경기도 많이 좀 하고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 국민들의 그 정신 건강과 그 휴식을 위해서 스포츠를 활성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도 이제 결승을 하게 되고 프로축구도 결승하게 되고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참 뭐 나쁜 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은 분야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라는 게 스포츠 경기를 보고 얼마나 국민들이 희열을 합니까? 그전에 그 올림픽 축구 우리 할 때 전 내가 그때 있을 때문에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있을 때 우리나라 4강 할 때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완전히 그 소리가 경기도까지 들리더라는 얘기예요. 이 골을 넣었을 때 야 하는 소리가 그 정도로 국민들이 기쁨을 즐기고 스트레스 푸는 데는 스포츠 경기, 가요제 그런 걸로 이제 해소를 합니다. 방송국에서 그런 걸 좀 좀 많이 방송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지만은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선 방송국의 유선 방송이라든가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갑니다. 사실상 노인들한테 혜택이 있다고 하지만은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한 달 요금이 1,000원짜리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희석이 돼가지고 비쌉니다. 알뜰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그 다음에 집에서 보는 유선 방송 그 요금, 이런 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뭐 기초 수급자라든가 아주 그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최소한의 그 테레비라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 유선 방송국 국도 우리가 그 아파트 같은 데는 그 뭐냐 위성 방송 시설을 해놓으면은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집단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성 방송을 이제 그 옥상에다가 설치
해놓으면은 설치해가지고 각 세대마다 그 동축 케이블로 연결을 해주면은 유선 방송을 보지 않아도 사실상 그 위성 방송 시설만 해주면은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에 위법이 돼가지고 못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어떤 집들은 개인적으로 위성방송 시설을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태여 한 달에 뭐 유선방송국이라든가 모은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요금을 내지 않고 공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위성방송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은 채널이 많고 볼 게 많아요. 그런 걸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옥상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각 세대로 이제 볼 수 있게 동축 케이블 연결해 주면은 거기서 저 텔레비에서 딱 끼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에 저촉이 돼서 못하는 건지 예, 그런 걸 좀 해 주시면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좋잖아요. 유선 방송도 뭐 덜 보고 그다음에 화질도 깨끗하게 나오고 유선 방송 같은 거 보려고 그 선을 끌면은 집안이 지저분해집니다. 아주 뭐 선이 오만 가지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앞에 완전히 그 선이 이렇게 늘하게 져가지고 보기도 나쁘니까 차라리 아파트에서 그 각 세대마다 그 유선 방송국을 들어오는 라인을 별도로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서 딱딱딱딱 해주시면 집도 깨끗해지겠어요. 집집마다 들어오니까 뭐 벽을 뚫고 하다 보면 벽에서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벽을 뚫고 그 유선 방송 선이 집집마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도 보면은 그 유선 방송국에서 들어오는 선이 느들느들하고 바람이 막 흔들거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라인도 구 아파트는 좀 그렇지만 새로 지는 아파트는 전부 다 그 유선 방송국 라인을 전기처럼 완전히 세대별로 딱딱딱딱 번호를 정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또 위성 방송도 아파트에서 아주 좋은 위성 방송을 설치해가지고 각 세대별로 완전히 동축 케이블로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살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구태여 돈을 내지 않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뭐 요즘에 살기 어렵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좀 국민들이 좀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스포츠 경기라든가 가요 무대 같은 음악 프로그램 이런 걸 좀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 스포츠 활성화를 좀 해가지고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뭐냐 테니스 같은 경기 축구 경기 이런 걸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쪽으로 너무 그 편중된 그런 골프만 전용으로 보내주는 그런 채널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은 일반적으로 전체 국민들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경기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주시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